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땅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소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만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코로나 이후로 요 정도 인원이 예배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낯설기도 하고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아까 이제 은지쌤이 기도하시면서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믿음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그런
보이는 것도 영역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 요런 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아까 기도에도 나왔는데 힌트로. 맞아요. 딩동댕. 박수. 네, 감사. 감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데 요거를 방금 믿음의 영역인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건뭐 결과나 성취나 뭔가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쉽게 해왔던 감사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감사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는 과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감사다. 그리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걸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영역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 다음 레벨의 감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면 일단 보이는 거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부터 일단 감사를 하고 그거 그동안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감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등부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중등부 설교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영감이 또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중등부 할 때는 살짝 추가된 게 뭐였냐면 이거를 막 이렇게 딱 단계별로 믿음을 단계별로 나눌 순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믿음이 좀 발전하는 게 나도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1단계는 보이는 거를 말로만 감사하는 단계. 말로라도 감사하는 단계가 1단계라면 2단계는 보이는 것을 진심으로 진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단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우러나와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난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단계의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는 말로만 감사하는 거. 근데 이게 막 어떻게 말로만 감사해? 이 정도가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엄청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믿음을 좀올한 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포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내가 올한 해를 이렇게 레벨업 하면서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단계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첫 단계, 일단 말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거.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 멋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밥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이렇게 뭐놀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일단 말로 고백하는 게 1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나한테 주신 게 맞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구나. 이런 이제 묵상과 어떤 감동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 이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야. 요거가 딱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단계가 여러분한테 그다음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노력해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로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 보이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임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는 게 2단계라면 3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일단 말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성취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보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 요게 이제 3단계라면 이제 4단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개로 나누고 이걸 또두 개로 나누면 4단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지금 3단계라고 말하고 4단계라고 말한 게더 익숙했을 수도 있고 더 그동안 해왔던 감사였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한해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뭔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고 한 해가 지났을 때는 내가 요 방금 말한 요 4단계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고백하고 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또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좀아 내가 일단은 말로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표현들을 지금부터 이제 오늘 구정 어제 구정이었으니까 다시 새해 결단하면서 내가 믿음이 올한 해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감사 표현을 믿음의 고백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살짝 또 단계를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다음 절에 있었던 지난주에 1절부터 6절이 본문이었는데 뭐 이렇게 막다 세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본문을 이제 뒤로 해가지고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알려드린 거 믿음은 보이는 영역에 대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이 있다. 요거가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어떻게 믿었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살짝 얘기하고 요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1절에 보면 결국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는 거에서 그 과정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믿음이, 보이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인데, 1절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보고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방금 말했는데.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자, 방주가 지금 노아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방주라는 거 지금 노아한테. 노아가 경고를 받았을 때 방주가 보였게요? 안 보였게요? 안 보였어요. 여기 이미 써 있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뭔가 아, 그렇구나. 요런 정도였는데 그거를 경외함으로 받아 가지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어떻게 했냐면 준비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방주에 대해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방주는 뭐 3층으로 해가지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이런 걸 말해줬어 하나님이 노아한테. 근데 그 방주가 사실은 하나님 말만 해줬고 노아는 보지는 못했어. 보이진 않았어. 근데 그거를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준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제 뭔가를 볼때좀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 어디냐.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방주를 준비하여는 무조건 이제 나무 모으고, 뭔가 설계도 그리고, 뭔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한 준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 준비가, 완전히 준비하다란 뜻으로 해서 외형적인 장비를 갖추는 걸 뜻한대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 오히려 내적인 완전함을 시사하고 있다. 막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주석도 어쨌든 요거를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아, 방주를 준비한다는 게 어쩌면은 그 나무를 모으고 뭔가 이렇게 인력을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이런 준비, 그러니까 방주를 탈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준비가 1번. 그런 준비. 외형적인 걸 갖추는 게 준비가 1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으로도 완전해지는, 단단해지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조롱했거든요. 야, 너는 지금 이 마른 하늘에 비가 무슨 내린다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워. 배는 어디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타는 거죠. 근데 노아는 방주를 어디다 지었냐면 산에다가 지었어요. 산에서 배를 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까지 물이 끌어올리려면 정말 많은 물이 필요한데 노아는 그걸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일어날 거야를 믿고 아 홍수가 하면 요 정도 높이 뭐 하나님 말해준 것도 있겠지만 이 여기에 배가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럼 거기에서 배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놀리고 가고 너 그거 제대로 들은 거 맞냐? 하나님이 너 시험하는 거 아니냐? 너 그거 막 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맞는지 계속 이제 막 해요. 근데 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금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 그거 맞아? 진짜야? 막 알려줘봐. 봐봐. 이렇게 했을 때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데. 노아도 요거 방주 짓는 동안 자기의 믿음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해줬어를 뭔가 입증할 수 있는 증서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진짜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단단함으로 방주를 지어낸 거죠. 이게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예요. 두 가지 측면. 아까 그 장비적인 거, 외적인, 외형적인 장비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고, 그 내적인 단단함. 내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더 끝까지 믿음으로써, 더, 우리 뭐, 가사에 보면은, 뭐, 말보다 행함으로써, 뭐, 나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써, 나를 더 단단하게 하면서, 방주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말을 해요.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읽으면 되게 이상하고 희한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장래에 여기에 이 땅을 줄게라고 말은 해줬어. 근데 어딘지 몰라. 이 당시에 막 지도가 있거나 하나님이 그 지도에서 여기 콕 찍어가지고 야 여기야 하면서 링크 보내줘가지고 거길 오라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 땅을 줄게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땅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거는 보이는 곳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일단 발을 내디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발을 내디딘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행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 이거가 이제 이 과정이 결국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보이는 게 되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과정인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거를가 처음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거야. 이게 실상이 되기 위해선 반대로 말하면 이게 바라는 게 실상이 되기 위해서 여기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요 구절을 창세기 15장 6절. 짧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구절인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말해요. 아까 노아도 그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고 방주를 해서 구원을 이뤘더니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뭐 착한 일 하고 뭔가 뭐 올바르게 행동하고 뭐 말씀 잘 듣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지만 거기엔 믿음이 꼭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의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갈 바를 알지 말고 이제 나아갔어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이것도 잘 읽어보면 괴상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왜 굳이? 봐봐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대요.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지냈던 거야. 웃기죠?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일단 약속해가지고 거기를 갈바를 알지 말고 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거기서 안주하거나 그냥 그렇게 거기서 아 약속의 땅이다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약속의 땅에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장막에서 거한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도 아 이제 약속하신 땅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아이 약속하신 땅에 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구나까지 또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성을 보지 못했으니까 장막에 거류하면서 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땅 왔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그 성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이제 장막에 거하면서 그 성을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있고 그게 이삭과 야곱한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어땠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 신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신실이, 여기는 신실이라고 돼 있고, 여기 그냥 저희 보는 성경에는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쁘다는 표현은 검색해보면, 믿음성 있다, 뭔가 믿을만하다, 이런 표현인데, 새 번역에는 신실하다고 표현을 해놨죠. 신실이 그럼 뭐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성실하게 그 믿음을 주는 행동? 뭔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는 늘한 자리에서 계속 그 어떤 성실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 행동을 신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랑 상관없어. 너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냥 늘그 자리에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나한테 믿음을 보이시고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너의 그 흐트러짐과 내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신실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기서도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니까, 나한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계속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12절을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뭐 이제 생명이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다는 거는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죽은 자와 같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할 수 있도록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근데 잠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지금 요 그림 그려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라가 누군지 지금 알고 혹시 들으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 나 사라 누군지 솔직히 모른다 하는 사람 나 쳐다보고 좀눈좀 깜빡여 봐. 약간 이게 깜빡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만약에 요런 얘기가 조금 어려우면 거의 적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또 설교 시간에 인물 한 명씩 또 풀어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는 거랑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보는 관점이랑 또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어땠는지 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이 맥락이 잘 모른다, 내가 요 교육부서 거치면서 배운 적이 없다 하시면 알려주시고 나는 그 정도는 안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아랑 아브라함이랑 사라는 아는 거지? 오케이. 아는 거죠? 고1들 지금 노아랑 아브라함이랑 사라 알아? 얘네는 지금 2, 3학년 작년에 다 했어. 근데 1, 2학년 지금 넌 아브라함이 알아? 사라는? 몰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13절.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제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약속한 거를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다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땅에서 막 엄청 모든 걸 누리고 이 성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막벨라굴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막벨라굴. 이건 재작년에 한 건데. 이게 막벨라굴이 뭐냐면 사라의 이제 무덤으로 사둔 첫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없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굴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굴 하나를 샀어요. 원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이면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드릴게요. 막 했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굳이 내가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직접 이제 이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막벨라 굴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막벨라 굴 정도만 보고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짜 넘어간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이 가나 광야를 지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거라 400년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성취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그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은 원래 내 본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인 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왜냐면 나는 본향을 바라고 있으니까. 나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외국인이랑 나그네 정체성으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왜? 왜냐면 이들의 진짜 본향, 원래 고향으로 아람 땅으로 갈걸 생각하면 진작에 갔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 기회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랑 지금 더 나은 본향이랑 다른 곳이야.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래 너네 정도 믿음을 보이고 이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너희의 하나님인 게 내가 부끄럽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제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고향 있죠, 여러분들 고향 그리고 이제 친척들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진짜 우리들이 나고 자란 그런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고향 말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평화로움을 느끼고 여기서 익숙함을 느끼면서 아, 나 편하다. 나 이대로 행복하게 여기서 편안하게 살래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이제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근데 그더 나은 본향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더 나은 본향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늘에 있대요. 더 나은 본향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장막에 살면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하늘의 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는 앞으로 이제 또 차차차차 이제 해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거는
더 나은 본향은 일단 보이지 않고 요거를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빠르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까 노아처럼. 준비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 이거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 이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있을 건데 보이지 않는 그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맡겨진 본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심, 소명을 발견해서, 아, 하나님 나를,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 그걸 발견하는 날에는 그걸 향해서 이제 달려가면 되는데,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날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때그때 용기 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준비고요. 또 준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 연습이 있어요. 연습. 실제로 하듯이 함으로써 미리 익히는 거. 뭔가 아직 실제가 되진 않았지만 미리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익혀두는 거예요. 왜나더 나은 본향에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는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말과 어떤 표정과 뭐 어떤 태도로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씩 연습해 가는 거, 준비해 두는 거. 여기서 지난주에 했던 거 표현 빌렸으면 일단 감사가 있겠죠? 감사의 표현들과 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내리깎거나 뭐 그런 뭔가 아까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말들이 아닌 말들로 그더 나은 본향에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 이거를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 더 나은 본향.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조금씩 그려보는 연습,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올한해 동안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감사도 말했지만, 소망이 꼭 필요하거든요. 소망이 꼭, 바라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게 꼭 필요한데, 이제 또 다시 작년처럼 소망과 이 믿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한 해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준비된 자로, 뭐, 말과 행동과 이런 표정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걸또 믿는 거. 그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걸 믿으면, 그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요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태도를 그 예비하신 곳에 맞추고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안 보이죠?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진짜 실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올한해좀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 같이 불러보실 때,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믿음에서도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서 뭔가 그걸 바라봤을 때또이 순전한 믿음을 다시 불러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불러지는지 한번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지? 요거를 좀 노아의 감정이입해 보면서 다시 불러볼게요. 노아가 좀 스토리 잘 모르면 아브라함 이입해서 불러볼게요.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와 성을 바라보고 거기로 향해서 간다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다가와도 이미 든든한 성이 나한테 있고 방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바라는 성과 방주를 향해서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좀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일에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꼭 붙잡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발을 내디뎠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붙들고 준비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 다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능히 해낼 힘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